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 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업데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팀장님. 네. 저는 오늘부로 빅데이터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 오프닝 때문에. 오프닝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아, 네네. 사실 처음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빅데이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게나.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먹고 살려고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자리 잡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사람이 배부르면 안 돼. 자,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국내 1위의 타이어 업체, 한국 타이어입니다. 아유, 세계적이죠. 한국 타이어의 전신은 1941년 세워진 조선 다이아 공업입니다. 1962년 국내 최초로 파키스탄의 타이어를 첫 수출했는가 하면 1969년 국내 최초로 겨울용 타이어를 개발했고 1982년에는 국내 최초로 E마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경제 호황과 함께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18개로 늘렸고요. 국내 자동차 보급률과 수출에 힘입어 금호 타이어의 전신인 삼양 타이어와 시장을 양분하며 타이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메이저급 자동차 회사들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으며 총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 시장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미국 타이어 전문지 모던 타이어 딜러가 실시한 타이어 기업 매출 조사에서 한국 타이어가 전 세계 7위를 차지, 2006년부터 9년 연속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원 수는요 6,909명이고요. 매출액은요 2016년 기준 6조 6,218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와. 국내를 대표하는 타이어 기업이자 전 세계적인 진짜 한국 타이어인데요. 평소에 어떤 이미지였는지 우리 또 영훈 학생부터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학생 입장에서 타이어 기업이 그렇죠.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뭐 차를 그렇죠. 타거나 이러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타이어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다른 기업들이 더 떠오르거든요. 금호 타이어나 금호타이어. 넥센 이쪽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큰 회사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또 창국 형님은 차에 관심이 좀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또 네. 타이어 특성까지 예, 타이어 특성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다 깨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 예. 이 조사 구기형이 다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한국 제가 타이어. 네. 예, 예. 근데 이제 타이어가 이게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예. 정말 타이어는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여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빗방울이 정말 잘 새어 나가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겨울용 타이어는 이제 이게 눈이 이게 안 미끌리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레이싱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이 없습니다. 레이싱 타이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타이어별로 왜냐하면 이게 랩타임이 너무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아, 고급 타이어를 좋은 걸 쓸수록 이게 쇼바가 안 좋더라도 타이어 자체가 충격을 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타이어가 아니라 이게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싼 거랑 저가랑 그만큼의 값어치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가 국내 기업에서는 가장 크고 네. 단가도 좀 비싸고 네, 네. 그만큼 고급 타이어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네. 아, 잘했다 이 정도. 빅데이터 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타이어가 지난 1년 동안 37,3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뭐 많은 언급 수는 아닌데요. 이 연관어를 보면은 타 회사 그 타이어 회사와의 어떤 비교를 많이 한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타이어 회사들을 좀 비교한 후에 구매를 하는 소비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넥센, 금호, 미쉐린, 또 외제차가 늘다 보니까 외제차와 그 타이어의 어떤 궁합을 따지는 그런 함께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연관어에 BMW, 아우디, 벤츠, 그러니까 판매 순위가 높은 수입차 이름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탐색어 여론 동향도 한국 타이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 뭐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매우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안전하다, 좋다, 뛰어나다. 한국 타이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준생들에게 좀 어떤 이미지의 기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공채를 보면 이제 채용형 인턴, 그다음에 산학 장학생, 학부생들 이제 석사 박사들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전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형이 거의 다 이공계로만 흘러갔습니다. 연구개발 직군에서만 채용이 있어서 재료 공정 연구 이쪽은 이제 고분자라든가 재료 화학 전공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 연구는 이제 기계와 자동차. 또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는 이제 선행 개발이라고 해서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연구 개발, 타이어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파트인데 여기 대전 지역이고요. 이제 네. R&D는요. 그다음에 기계, 자동차 전공 학생들. 채용이 한 두 자릿수 정도로 열렸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못 됐지만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또 뭐 우리가 늘상 제공하는 쓰는 삼성전자, LG화학, 뭐 현대자동차 외에도 타이어 업계에서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분자라든가 특히 화학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은 일반화학이나 정유화학 이런 쪽만 보지 말고 이런 수지계열, 폴리머 계열의 업계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인터뷰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 요즘 그 채용 상담회 설명회가 거의 이제 없는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 가는 학생들을 잡아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간 날이 중간고사 시작 날이에요.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인터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런 시간이. 네,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긴 했는데. 언제가 잘 돼요? 물어봅시다. 이렇게 네. 뭐 언제가 도대체 그렇게. 채용 상담회 말고는 힘듭니다. 한번 아. 저 대신 하루 특집을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단가. 아, 단가. 맞지. 자, 네. 손은 또 이렇게 단가에. 아, 손이 되게 품격 있으세요. 손이 네. 이렇게 좀 참으시고요. 학생들의 이야기 그러면 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캠퍼스 특파원 이호곤입니다. 오늘의 주제 기업 한국 타이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저의 모교 성균관대학교에 왔는데요. 아파 보이죠.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인터뷰 난항이 예상돼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리고 후배들한테 먼저 톡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단톡방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답장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문자만 계속 없어져요. 아, 그래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전화. 여보세요? 경서가. 도서관이라고? 어색한데? 어색했나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이렇게 되고 빨리 이동했잖아요. 이 친구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부품 중에? 부품 중에? 네. 되게 무시하는데요? 엔진이죠. 아, 엔진이 가장 중요해요. 심장 엔진이니까. 네. 어때요? 엔진이 있으니까 타이어가 중요하겠죠. 타이어 중요하다. 네. 이 친구 살짝 눈치를 챈 것 같은데. 그러면 타이어 기억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 네. 야구를 평소에. 네, 야구를 좋아해서. 아, 어떤 타이어가 좀 떠올라요? 저는 금호 타이어. 금호 뉴스에서 한국 타이어가 거의 안 나와. 아, 중국에 다 넘어간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주제는 한국 타이어거든요. 한국 타이어. 네. 솔직히 시킨 거죠? 아니요, 진짜. 아, 그래요? 진짜 리얼입니다. 그럼 혹시 한국 타이어에 대한 평소의 이미지 같은 건요? 제 생각에는 타이어 기업 하면 보통 이제 안정적인 걸 제일 많이 떠올 것 같아요. 거의 차가 고정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이런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타이어를 처음에 이용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보통 그냥 해주는 대로 하게 되고 그 정비소에서 주로 쓰는 게 그런 기존의 기업들과 계속 연결돼 있다 보니까 싸게 그냥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회사 같은 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 정도만 생각이 되네요. 네, 지나가다가 제 동아리 후배를 만나서 동아리 후배 커피 맞습니다. 조공을 하고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한국 타이어에 대한 평소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타이어 기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네. 해외 쪽에서도 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네. 해외적으로도 수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네. 80%가 해외에서 팔리죠. 마케팅 활동도 잘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 여기서 노트북을 펴고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네, 노트북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네. 전공이 확실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이거든요. 원하고 있어요.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아, 정치외교. 네. 자, 그러면 5월 9일 대선 때 투표를 하셨나요? 네. 첫 투표일 것 같은데 어때요? 되게 떨렸고 네. 긴장되기도 했지만 네, 네. 한편으로는 네. 첫 투표니까 네. 설레고 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전 녹화라서 통과를 안 했는데 되게 잘해주네요. 잘 맞춰주더라고요. 혹시 정치행위 효과라 그런지? 쑥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그렇죠. 저희 오늘의 주제 기업이 한국 타이어인데 혹시 타이어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좀 떠올라요?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금호 타이어나. 아, 네. 근데 금호 타이어 캐릭터들 많이 나오는데. 예, 캐릭터가 많아서. 아, 미쉐린은 또 워낙에 또 네. 그 캐릭터가 유명하니까. 네. 근데 여성분 치고 어린 학생인데 미쉐린까지 하는 것도 네. 좀 많이 하는 거죠. 그 미라 그 미라 캐릭터 때문에 예.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국 타이어를 떠오르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한국 타이어 왜 이렇게 좀 인지도가 혹은 이렇게 많이 안 떠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다른 타이어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할까? 약간 그런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네. 보통 사람들이 처음 떠오르기에 쉽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1위 타이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타이어 업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질문을 했더니 네. 넥센과 금호가 더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홍보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1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가박스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메가박스요? 네. 광고. CGV에 금호가 나오니까. CGV에 금호가 나오니까. 아. 근데 이게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타이어를 한 2년, 3년에 한 번 바꿔요. 그렇죠. 네, 한 번 바꾸잖아요. 근데 싼 거를 바꾸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바꿀 거 괜찮은 걸 바꾸자는 남자들의 그렇죠. 주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하지 않더라도 금호, 한국, 넥센이 있더라도 살 때 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어디가 좋은지. 네. 그러면 한국 타이어가 질적으로 좋다는 게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딱히 홍보를 안 해도 구매는 한국 타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를 찾으면 넥센이나 더 뭐 신발보다 싸요. 그런 데서 그런 데 가겠죠. 그쵸, 근데 그쵸. 질적으로 찾으면 어차피 3년에 한 번 갈 거.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 사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굳이 3년에 한 번 바꾸는데. 네. 되게 한국 타이어 마케팅 팀장님 같아요. 그러게. 예. 하나 보내요. 어차피 외제 타이어 쓰시니까. 타이어가 지금 그 홈이 다 보일라네. 죽어요.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타볼게. 큰일 나요. 자, 그러면 네, 떠도는 한간의 소문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선곡이요. 예, 우리 또 한간의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원을 점점 줄인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이거는 근데 모든 회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좀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업계는 이제 수지 사출 기업이다 보니까 장치 산업으로 이제 타이어가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공채들도 연구 개발 직구로만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 화학에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산업은 공정은 이제 장치 프로세스로 그냥 일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반도체 대비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대조 4년 공채로 이제 봤을 때는 그다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그때그때마다 벌어지는 공채 사이클이 있으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또 하반기 때 공채가 열리게 되면 꼼꼼히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타이어 기업인 만큼 연봉도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연봉이 많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한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초봉이 한 4,400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대리감 5천만 원, 과장이 8천만 원, 부장이 9천만 원, 차장이 한 1억 넘는 선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타이어 업체 중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받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선생님, 그러면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스펙이면 좀 취업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제 여기 이 회사 들어간 재학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가 오늘 그냥 단순히 취업했던 것들만 좀 알려드렸는데 취업 히스토리 관점에서 한번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네. 아주 그냥 일상적인 공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학교는 인서울 사립대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뭐 서성한 이런 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이는 27 남학생이었고 학점은 뭐 3점 후반. 후반. 그리고 토익은 한 800 후반. 스피킹은 괜찮았어요. 세븐이었으니까 공대생 치고 높은 편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턴 이력은 대신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일반 기계 기사를 땄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영어는 일반 공대생들보다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최고 명문대 수준은 아니고 대신 인턴은 안 했으니까 통상적인 남자 기계 그냥 전공 공대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한 시즌에 하반기 때 28장을 썼어요. 되게 조금 쓴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28장은 뭐 두산 중공업도 있었고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런 데도 있었어요. 28개를 도전을 했고 그중에서 서류가 10개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 이런 데는 서류가 웬간하면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제대로 서류를 뚫은 건 남자 공대생이지만 28개 중에서 한 6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인적성 시험장까지 올라갔던 게 한 3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개 기업에만 최종 합격을 했죠. 이게 대한민국 일반적인 남자 공대생들의 취업 히스토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는 문과인데 한 시즌에 한 30개 썼다. 그거는 이제 시쳇말로 지금 시즌을 뛴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한 10장만 쓰고 나서 10개 다 떨어지면 야, 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또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을 취향을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해시태그입니다. 예. 아, 시간 차 정도.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하자. 아, 그래요? 자,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모터 스포츠 샵 24시 시리즈입니다. 네. 타이어 기업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모터 스포츠입니다. 한국 타이어는 지난 2015년부터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인 24시 시리즈의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두바이에서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24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포르쉐 911, 뭐 람보르기니 우라칸,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3, 아우디 R8.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면서 빠른 차들이 다 참가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 차량들이 참가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어떤 내구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열리거든요.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전 세계 6개국에서 7라운드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도 이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도 대단할 것 같고요. 이렇게 세계 대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도 이 한국 타이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타이어 팀이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 2017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이름이 길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요. 국내외에서 이제 한국 타이어의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올 한 해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올 한 해 그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닙니다. 그 축구의 명가 레알 마드리드 와도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건 뭐죠? 국내 타이어 3사 가운데서 유럽에서 축구 마케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네, 타이어 회사 중에서. 아, 타이어 중에. 금호 타이어가 이제 국내 기업을 통틀어서 유럽 축구 마케팅을 시작했던 게 프리미어리그 1호 박지성 선수를 후원하면서부터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장에 금호 타이어 로고가 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그 이미지를 끌어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도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예, 호날두가 있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죠. 네. 축구 클럽이죠. 네. 막내 업체가 이제 넥센 타이어인데 맨시티하고 이제 맨시티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네. 넥센 타이어는 이제 맨시티 유니폼에 넥센이란 이름을 달고 뛸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스포츠 마케팅은 이 한국 타이어가 또 주력해야 할 그런 홍보 수단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티스테이션 샵 멀티숍입니다. 예. 한국 타이어는 우리 타이어 전문 매장인 티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타이어만 아니라 타사 타이어도 함께 파는 멀티숍으로 점점 바꿔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난번에 GS 칼텍스 다룰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역시 변신을 좀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뭐 타이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타이어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SK네트웍스라든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GS오토 오아시스도 타이어 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타이어 제조사들은 타이어 유통, 그다음에 타이어 제조사들은 경정비 사업에 서로 이제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 이에 맞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섰는데 티스테이션을
다양한 타이어 브랜드도 함께 파는 멀티숍으로 이제는 바꿀 거예요. 예전에 한국 타이어만 팔았다면. 네. 그래서 타이어 업계 하이마트를 꿈꾸고 있다.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타이어가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서 타이어 사업에도 좀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은 지금처럼 뭔가 승차감을 생각해서 고급 타이어를 구매하는 수요도 줄어들 거고요. 타이어 업체 간의 어떤 기술력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이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한국 타이어가 좀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지금 해외 쪽으로 되게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쪽에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만큼의 해외 그 인력을 뽑지 않고 있다고 그 국내에서 해외 인력을 뽑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하고 언제쯤이면 그게 많이 뽑힐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 그 취준생들이 지원을 할 때 해외 영업이나 이런 쪽은 되게 인기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타이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80% 이상이 해외에서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올리는데 왜 해외 영업이나 이쪽 인력 쪽은 잘 뽑지를 않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안 열렸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조업 근간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 그건 이건 한국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죠. 제조업이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영업 사원들이 매출이 든다고 해서 영업 사원을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면 거래선이 확대되고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질 때 영업 사원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공계들이 취업이 잘 되는 건 항상 그 친구들은 제조의 메커니즘을 배우는데 타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은 계속 변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 개발 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내가 안다고 해서 뭐 바꿀 순 없으니까 확인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타이어 해외 영업만 꿈꾸는 구직자는 이 바닥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양한 산업재의 영업을 같이 바라보면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구직자의 좀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뭐 그러면 계획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공채가 또 하반기 때 열릴 테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죠. 영업은 그나마 또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채용이 좀 많이 열리는 분야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타이어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타이어 차가 소비가 되면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은 있는데 사실 타이어 외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어떤 새로운 창의성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확장하기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라는 기업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취업이라는 게 그냥 돈 버는 거 이상의 또 의미가 있잖아요. 뭐 자기도 그렇죠. 또 성장도 하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은데 근데 한국 타이어라는 기업이 뭐 그런 성장 가능성 혹은 뭐 창의적으로 좀 이걸 사업을 확대할 만한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인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테크도 도움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업계 최초로 그 연구 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약 한 3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R&D 투자를 했는데 업계 규모를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연구개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750명의 연구원을 2020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채용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타이어가 아까 상국 씨가 얘기했지만 타이어가 그냥 단순 타이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독일에서 진행되는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컨셉트 디자인 부분 최고적인 골드를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한국 타이어가. 이게 뭐냐면 저 하이블레이드라는 타이어 내부적인 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타이어가 접지력이 부족해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이 있겠죠.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타이어 분진 이야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개도해서 친환경 타이어, 그다음에 또 고가형 타이어라든가 아주 성능이 좋은 타이어 이 두 부분을 좀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게 너무 빤한 사업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볼 건데요. 우리 상국 역께서. 네, 우리 또 면접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훈 씨. 네. 예,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면서 뭐 타고 왔어요? 오면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버스요? 예. 버스 타이어가 뭐였죠? 버스 타이어를 유심히 보진 못했지만
안정감이 있는 걸로 봐선 한국 타이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국내 버스에는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타이어 면접을 보러 오시는데 그 타이어를 안 보셨네, 한번? 네, 죄송합니다. 혹시 면접관님 타이어는 어떤 거 쓰시는지? 저희는 다 한국 타이어죠. 아, 아니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아, 네. 외제차 타는 것 같아서. 아니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미세먼지가 뭐 예전에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거의 다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뭐 요즘 또 연구를 보니까 국내 요인이 좀 많다. 그중에 또 타이어 분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선 때도 그 각 후보들이 친환경에 대한 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놓았던데 그런 만큼 앞으로 또 이 타이어 분진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국 타이어도 이미 우리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유율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선도해 나가는 친환경 타이어를 또 먼저 개발을 해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 사회에요? 미세먼지가 저희 네. 한국 타이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 그렇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어떤 그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얘기했는데 지금 네. 면접관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아, 네. 아유, 아니, 면접관이. 아, 그래. 네, 네, 그럴 수 있군요.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영훈 학생이 네, 네. 정말 웃기게 하려면 웃기게 하고 네. 잘하려면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애매해요. 다 애매한 거예요. 여기 와가 있는데 네. 계속 멋있는 척을 하려고 와가 네. 약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겉멋이 들었나요? 아니, 겉멋도 이게 멋있지가 않아. 속멋이 들었어. 자기 혼자만 알아. 아, 나만? 네. 혼자만? 네. 속멋이래. 속멋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우리 와 대답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우선 회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분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규제라든가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스펙의 제품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선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업적인 부분은 말고도 이번 그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서도 우리 사회가 또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의 유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아지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현안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우리 모두가 정확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사에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답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저도 모르게 그만. 저 다음 음성 학생 할 때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 미세먼지 이야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영훈 학생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분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건 타이어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조금 추가시킨 건 뭐냐면 좀 우리 사회에서 물론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품에 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 포용력을 좀 보여주는 것도 요즘같이 예민한 시대 때 좀 심사원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첨언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우윤 씨 참 우리 영상에서랑 네. 서류에서 좀 칭찬을 많이 받은 친구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불러볼까요? 네. 네. 권우윤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만솜을 하나, 백만솜을 둘, 백만솜을 셋. 건전지처럼 3A를 가진 지원자 권오윤입니다. 어텐션, 시설관리직 기계설비직으로 일하면서 점검에 대한 중요성과 직관... 아, 그런 거 말고요. 성장과정 위주로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대 재학하면서 군대 다녀오고 전문대 재학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부모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진행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공 공부라든지 대외 활동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본인은 준비된 거 이외에는 잘 못하시나 봐요. 네, 지금 조금 많이 떨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일하다 보면 네.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닥칠 텐데 네. 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당황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보통 1분 자기소개하면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순발력이나 뭐 위기상황 능력,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아 그런 거 말고요. 성장 과정 위주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침착하게 네, 성장 과정 위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굉장히 좀 당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3년 공백 기간이 있네요. 인덕대 졸업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3년 동안 뭘 하셨어요? 일단은 졸업하고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교보리얼코에 입사를 해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입사를 하였고요. 신입사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학 과정을 밟기 위해서 편입학 공부를 했습니다. 편입 때문에 이건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때 그만둘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옥이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회사도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옥에 그대로 남아서 회사 소속을 바꾸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이제 다른 사옥으로 이제 근무를 해달라 하고 재계약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학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세 번째를 선택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근무를 하면서 전공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좀 더 해외 경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이 기회에 해보자 라고 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에 있어서 본인이 네. 주의력과 그 직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윤 씨에게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기계 설비를 정비를 하면서 저희 시설관리직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 처리를 받고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준비를 하러 기계실에 들어가서 자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냉동기가 소리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계속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쿵쿵쿵 소리가 아니라 쾅쾅쾅 불규칙한 소리가 났었고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제실에 이제 확인을 해봤고 건물에 이제 냉방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다른 냉동기로 전환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럼 또 다른 네. 사례 또 있으시면 그 부분은 자소서에서 이미 말씀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예.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일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면서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길을 다니면서 어떤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었네, 저기에는 뭐가 있었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의력을 길러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어디 길을 찾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윤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주의력과 직관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세 명은 그 부분에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좀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주의력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가
길에 가면 길을 다니면서 여기엔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관심 있게 봤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에만 그치면 자칫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만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사례를 좀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또 이 발전소나 이런 데가 좀 오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은 그런 환경에 좀 적응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네. 남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환경 적응이 뛰어난 사람인지 한번 좀 근거를 대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생활 패턴에 관련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인 거리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로 생활 패턴은 제가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4교대를 근무를 했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2교대, 3교대를 했었는데 생활 패턴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운동량 조절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업생활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새벽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생활과 대외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은 저는 두 번의 해외 경험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는 지방을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도 NLL 쪽에 있는 고속정에 지원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목표, 그리고 가진 임무, 그리고 그것들을 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측면은 제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 어떤 뭐 시간 계획적인 어떤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잘 설명하지 않았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창의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절대 흰 옷을 입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음식물이 옷에 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3년 후에 만났어요. 밥을 먹으러 찌개를 먹으러 가는데 먹는 걸 알고 나왔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 친구한테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친구는 3년 전에 분명히 증후군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후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치료와 많은 환경적인 측면들을 조언을 받고 고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후군을 고쳐서 이제 흰 옷을 입고 나왔다. 이게 창의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창의 면접을 봅니다. 창의 면접 상당히 좀 어렵죠? 삼성그룹 같은 데서도 보는데 이것도 기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아마 흰색 옷에 국물이 튀지 않는 무슨 기술이 발전됐다 뭐 개발이 돼서 그 옷을 입고 왔다든가 아니면 국물에 옷에 묻지 않는 어떤 게 또 색소 같은 게 뭐 조미료가 개발이 돼서 그러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았다라든가 긍정적이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네. 살면서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해온 게 있어요?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데 붉은 악마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축구도 20살 때부터 만든 팀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역사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거 역사 공부하신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 축구는 10년이 넘었고 네. 역사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초등학교 정규 과정부터 계속 시작해서 읽었고요. 그것이 어떤 주기를 갖고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책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영화라던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관련해서 주로 책을 찾아서 읽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지, 뭐 보수, 관리, 뭐 정비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그런 걸 꾸준히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걸 업으로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운동이라든지 어떤 역사에 대한 공부가 뭐 10여 년 이상 됐다라는 대답을 해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좋아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이 직무도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추측이 조금 가능해서 이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했던 기간 중에 오윤 씨가 네. 근무하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맡은 임무는 기계 설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옥 내에 이제 사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니일 내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생소한 전기 분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됐고 같이 투입이 돼서 일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기 위해서 책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그 근무 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계직이지만 전기직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은 못했는데 산업기사라든지 기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초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기부서의 선배에게 계속 물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기사 공부를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하고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국내의 전력산업과 일본의 전력산업이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과 좀 다른 점은 가장 중요한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지원한 직무가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잘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답변을 전혀 못한 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가 궁금한데요. 지금 네. 뭐 축구나 뭐 역사나 뭐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 설비 정비 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도 왜 굳이 한수원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설관리직, 기계설비직으로 일하면서 저의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설비직으로 일을 했지만 조금 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좀 더 발전된 부분, 좀 더 확대한 부분인 그 원자력 발전의 전문 기술인이 되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운영 지원 계약과 그리고 체코 또는 동유럽 쪽에서도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해외 파견 근무도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동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분야의 경쟁국인 일본과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돼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를 평가를 해봤을 때 한수원의 기계정비 설비직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직무기술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직무수행 내용이나 직무수행 태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본어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와타시와 미나사마니 임팍토 와타에로도 조우즈나이카모시레마센. 데모 私は誰よりも熱い情熱があって必ず成功に人生を送る自信もあります。ただ今新しい世の中に足を乱そうとする私にチャンスを与えてくださいません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チャプターです。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된 답변만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사실은 아쉽기도 했지만 이 마지막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좀 보여줬어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보여주면서 어필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환경 적응에 뛰어난 사람인지 하나는 그 생활 패턴에 관련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인 거리 이런 부분인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하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일본의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과 좀 다른 점은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私は 皆様に インパクト を与えるほど 上手じゃないかもしれません。 권호연 씨랑 저희가 네.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먼저 하면 네. 아쉬운 것도 있었고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 저는 합격시킬 것 같아요. 한 B0 정도. 일단 말 되게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할 것 같고 느낌이에요. 이거 네, 느낌. 네. 저희 주관인데요. 사실은 주관이 사실 중요하죠, 면접에서. 근데 아쉬웠던 건 A+를 주고 싶었는데 점수가 B0로 나는 전문성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거 빼놓고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의견 묻고 어른한테 하는 이런 자세는 높은 점수를 줘서 저는 합격 점수 주겠습니다. 네.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 친구 좀 괜찮은 친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저도 약간 객관적인 것보다 약간 주관적인 느낌? 되게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러면서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이 말을 할 때 약간 논리력? 이게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막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중간중간 이렇게 합격을 줘야 되겠다 하다가 또 중간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좀 힘든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 계속 하다가 그래서 저는 C+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불합격인가요? 예, 약간은 불합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은 주관적인 건 굉장히 좀 이렇게 끌리는 친구인데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말할 때 약간 논리력이나 이런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게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그 권호윤 씨를 면접을 보면서 계속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갖춰진 경험이라든지 또 끝까지 열심히 하려는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거를 보니까 좋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B-는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일 박하게 줬군요. 오늘 악역을 도맡으셨어요. 절 보고 계속 웃어주고 있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이제. 역할 바꾸시죠, 이제. 오윤 씨, 오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떨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면접할 때 제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또 인지하기 때문에 말의 논리력도 받쳐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지원을 하게 됐고 오늘도 여실히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셔야 저희가 또 이제 컨설팅을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혹시 그 오윤 씨가 취업 준비하시면서 혹은 바로 방금 전에 진행했던 모의 면접에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었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귀엽습니다.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자소서 항목에 보면은 3년 이내의 일만 기술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직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이 경험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3년 이내가 이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무조건 3년 이내로 해야 돼요. 그건 회사의 지시사항이에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4년 전에 이야기는 더 좋았던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막상 특히 공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렇게까지 막 자기소개서를 아주 막 디테일하게 아주 막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이렇게 많이 막 따지거나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너무 압박감을 받지 마시고요.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 중에서 좀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리스트를 다 준비를 네. 하셔가지고 네. 네. 혹시 더 후회 없으시겠어요? 더 질문 안 하셔도? 그럼 한 가지만 더 해주겠습니다. 네네 네, 하세요. 제가 전문대 재학 중에 이제 그쯤에 부모님한테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근데 이제 회사를 막상 관두고 또 이제 다시 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한 번은 학교를 가는데 시험 기간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9시가 다가오는 걸 보고 되게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아라 이런 전화가 계속 왔었고 뭐 제가 편입학 공부를 하면서 돈을 카드로 좀 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을 해달라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그런 거 포기하지 않고 학업도 계속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나 면접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그분은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기업은요 네. 어떤 소재거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야 화려하다 1등 뭐 이런 거 순위 매기지 않고요 네. 다만 어떤 경험을 통해서라도 기업에 필요한 어떤 깨달음 뭐 결과 이런 걸 얻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을 성장시켰다거나 그러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소재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런 건 좀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잖아요. 네. 슬프기도 하고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걸 면접에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그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냐면 학자금 대출 때문에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팩트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겨내려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면접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우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100%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나한테 불행했는지 행복했는지 내가 만약에 마음이 지금 어두워 있으면 되게 불행하게 이걸 묘사를 하게 돼요.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긍정적인 표현을 좀 네. 많이 쓰시는 거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좀 쓸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한 기억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제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가 네. 조언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뭐 제가 잠깐 네. 먼저 좀 하자면 네. 본인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약간은 논리적으로 좀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제가 아까 점수를 매겼을 때도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계속 B를 줄까 C를 줄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제가 C를 결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은 사실은 B뿔이었어요. 근데 뭔가 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쵸. 좀 들더라고요. 마음적으로 끌려가는데 약간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들 본인이 어떤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논리가 약간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수정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오윤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수력 원자력에 거의 다가와 있어요. 자소서를 그러니까. 보고 이력서도 보고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셔야 되고 네. 요즘 비중 굉장히 높아졌죠? 네. 필기 준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면접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면접관들도 사실 굉장히 느낌 같은 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 합격이라고 줬는데
이제는 면접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전문성 가지고 승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사람 좋은 것만 가지고 승부를 할 거냐고. 이 사람들은 전문성. 직무에 바로 투입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이제는 그거 채워가시면 A뿔 맞으십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그래서 남은 기간 그 전문성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윤 씨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그 이력서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헤어스타일을 네.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눈썹까지 다 앞머리를 내려다 보니까 네. 조금 뭔가 답답한 느낌? 좀 이렇게 화안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사람이 오픈마인드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내 거를 꼭꼭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옷도 지금 오늘 사이즈가 약간 작아 보여요. 작은 듯하고 옷이 수트가 네. 그리고 네. 앞머리도 다 이렇게 내려버리고 하니까 네. 잘 웃지 않으면 오윤 씨의 인상이 뭔가 이게 되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 조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가 오늘은 조금 네. 중앙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고 이 넥타이가 지금 내 중앙에 있나 지금 이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거든요. 네 마무리 좀 예, 매듭을 조금 중앙으로 옮겨서 단정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보니까 오윤 씨가 제스처를 좀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스처가 네. 효과적이면 좋은데 사실 얘기를 하면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참 그래도 준비 많이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하시는 회사 꼭 준비하셔가지고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